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를 보러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연기파 배우 한석규 그리고 최민식 배우님이 나오는 영화여서 기대가 많이 돼요. 그리고 또 예고편 보고 또 기대되는 것은 이게 허진호 감독님 작품이어서도 기대가 되고요. 자, 아무튼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 보고 또 보자마자 리뷰로 여러분께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화 보고 이따가 보자마자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자네는 조선의 시간을 만들고 조선의 하늘을 열었네. 전하께서 그런 꿈을 꾸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그런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림 누가 그린 것이냐? 장영실이라는 자가 그린 그림이옵니다. 장영실이 누구냐? 이 그림도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 코끼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쪽 말고 저 큰 안쪽을 때려. 어이구 저놈. 미쳤시오. 맞습니다. 맞아요. 신분체계는 조선의 근간입니다. 장영실을 주상으로부터 떼어놔야 합니다. 살기를 원한다면 즉시 천문 연구를 중단하고 조선의 안위를 위해서 공정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께서 꾸신 꿈을 제2 조선에 담은 것이 정략죄가 된단 말이옵니까? 태우거라. 주라! 그러시면 안이 없는데. 당장 장영실을 잡아드려야 합니다. 서 있는 그런 조선을 꿈꾸는 것뿐이오. 전하, 왜 그리 힘든 길을 혼자 가지려 하십니까? 자네 눈에는 뭐가 보이나, 영실이? 전하의 나라가 보이옵니다. 영화 천문 보고 나왔는데 이 영화는 약 우리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가지고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장영식 캐릭터를 맡은 최민식 그리고 최종 역할을 맡은 한석규 배우님 연기는 말도 없이 끝내주는 연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약간 아쉬운 점은 스토리가 약간 무자하다는 점?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이 영화가 역사를 다룬 영화다 보니까 약간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보시기 전에 장영실가 최종을 다룬 서적 그리고 이 영화에 관련된 정보들 수집하시고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 보고 약간 조금 무주한 점도 있었는데 역사 공부할 겸 영화를 보러 왔어요.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연말 이고 이제 또 신정이죠. 우리 가족들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많이 배우고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 영화가 끝나면 그 약간 이 스토리에 여운이 길게 남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천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